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방황하던 미키. 그런데 이번엔 오 레이크가 먼저 다가간다 했더니 아이고 미키 대구려. 군기는커녕 실내까지 시원하게 당해버린 녀석. 이를 어째 이를. 야 조교가 그렇게 만만하냐? 어디 두고 보자 정말로. 엉뚱하게 조교 미키가 후된 신고식을 치른 후 중대형견들 렉스하고 꾸순이는 아래층 네. 그 다음에 소형견들은 위에층 모든 경공들을 대상으로 가장 기본적인 하우스 훈련을 시작했는데 비켜봐 네 마리 어 신입생 잘 경장 봐라. 잘 봐라 해. 해치 해치야 여기봐 렉스 꾸순아 꾸순아 여기는 네, 졸려요 아, 졸려 우순아 정신 차려 자지 말고 예예예 예, 예. 공부하는 거야 아 공부하는 거였어요? 한 번만 알려준다 야 이케야 쟤네들을 한 번에 그냥 딱 길을 죽여가지고 후임병 보고 있는데 잘해야지 한 방에 한 번에 미키에게 좀 전에 굴욕을 만회할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인데 절도 있게 계단을 오른 다음 앉아! 오! 각을 딱 잡고 착석하는 야. 모습까지 조교 미키 살아있네! 자 이제 내 밑으로 줄 살 것! 아이고 깜짝이야 뭐가 갑자기 시작된 거야? 입소생들 적잖이 당황했다. 나 잠욕하겠네. 의젓한 조교 미키의 똑 부러지는 시범하에 자신의 공간을 인지하는 훈련이 시작됐다. 앉아! 기본적으로 이 강아지를 통제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거고 너무 큰 공간에 있으면 불안함을 느껴요. 왜 그러냐면 자기보다 큰 동물이 들어와서 자기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집이라는 개념을 많이 심어주고 있죠. 집으로 설정된 공간에서 개들은 편안함을 느끼고 동시에 주인은 그로 인해 개를 통제할 수 있다고. 오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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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은 목줄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그래도 잘 따라오는 녀석들. 오 맛있는 간식이나 또 좋아하는 물건 등으로 유인해 집으로 들어가게 한 뒤 샤워서 그렇지 기다려 좋이죠 빨리 좋았어 칭찬과 함께 집에선 좋은 일이 생긴다는 긍정 강화를 심어주는 게 포인트. 그런데 다른 친구들과는 달리 근심에 휩싸인 한 녀석 렉스. 하지만 독하게 훈련을 시작한 이상 예외는 없다. 큰맘 먹고 집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는 렉스. 하지만 갑자기 뒷다리에 힘을 주고 버티기 시작하는데 아 여기까지 따라오면 됐지. 아 나 안 들어가 안 들어 안 들어가 안 들어 안 들어가 싫어 싫어 나 못 가. 힘들어 렉스? 여태까지 한 번도 가둔 적이 없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자기 집에 어떤 개념은 없는 것 같아요. 집이라는 곳이 얼마나 편하다라는 걸 인식을 좀 바꿔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. 여기 봐. 주모. 내일 아침 7시에 기상이다. 내 시계 볼 줄 모르는데. 오늘 고생했으니까 쉬어. 수고하셨습니다. 하우스 훈련 덕인지 질서 정연하게 잠든 녀석들. 그런데 렉스만 바닥 신세다. 어떡하니. 입소 후 네모반에서 하룻밤을 보낸 녀석들. 잠을 설친 건지 집이 그리운 건지 하나같이 멍하니 생각 중인 경공사관학교 입소생들. 그중 가장 불안한 눈빛의 해치. 주인이 사라지고 불안해진 걸까? 갑자기 인형을 물고 들어가더니 쟤 지금 더럽게 뭐하는 거야? 인형 다리를 손으로 꾹꾹 눌러가며 살들이 빨기 시작하는데 이것 때문에 데려온 건데 강아지들이랑만 잘 지낼 수 있을지 좀 걱정돼요. 그날 저 엄마 여자친구 셋이 로테이션으로 항상 옆에 사람이 있었는데 가족이 품에서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었던 애치. 집에서도 마치 강아지가 젖을 빠는 듯 인형을 빨았었는데 그런데 어제만 해도 어리둥절해 나타나지 않았던 녀석의 문제 행동이 하루 반 만에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. 맨눈으로 상황을 지켜보던 조교 미키. 문제 행동을 그대로 지켜볼 순 없다. 잠시 해치가 내려놓은 찰나
인형을 가로채는데 오! 해치도 절대 인형을 뺏길 순 없다.